안녕하십니까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 꽃놀이 매니아 이소장입니다. 이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 저 먼 바다가 아주 잘 보이는 토평동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 동네 올 일이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. 그 아저씨가 워낙 경관 자랑을 하시길래 도대체 어느 정도 경관인지 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. 오늘 조금 그 안개가 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저 끝에가 바다입니다. 예. 워낙 이 앞에가 이제 단차가 차이가 나고 건물을 올리더라도 뷰는 무조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주변이 제주도 토종 귤밭이라고 볼 수 있죠. 예. 옛날에 이쪽에가 아마 귤밭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에 저 도로가 보이는데 예, 저런 길을 사실상 도로고 법적인 도로는 아닙니다. 근데 뭐 훗날 서로 상호 협의하에 뭐 이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. 보니까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픽한 예, 옛날 농가주택들이 있더라고요. 그 아마 TV 인터넷이 안 터져서 스카이라이프 쓰던 예, 그 모습이 남아있네요. 여기 들어오는 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던 한 30년 전에 제주도 왔을 때 그런 도로입니다. 예. 근데 뭐 제 차 들어오는데 지장 없는 도로니까 예. 제 차도 막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. 아무튼 큰 차들이 장비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도 보니까 아래쪽은 건축 허가를 다 받아서 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제주도에 와서 경관 좋은 곳에 토목 작업 다 하셔가지고 건축을 하시려면 굉장한 예, 피곤함과 스트레스, 비용이 쌓이겠죠. 서귀포 시내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서울 같으면 약간 평창동 같은 개념이죠. 종로 위쪽에서 시내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예, 그런 여유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하고요. 가격이 아주 저렴하진 않습니다. 지금 뭐 그냥 시세고요. 요 앞쪽에 평당 90만원, 400평 97만원에 거래됐더라고요. 오늘 이 토지는 330평에 100만원입니다. 예, 3억 3천이고 건축허가를 이제 바로 받으실 분들은 계약금 걸고 상호협의하에 건축허가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뭐 법인이라든지 외지인들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. 뭐 제주도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주말체험용농 이제 면적은 넘어가니까 농업경영으로 해서 당연히 이전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. 주변에서 이 땅만 높아요. 다 귤밭입니다. 그러니까 귤이 피는 겨울철에는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. 예. 제가 그 귤밭 가면 개인적으로 저런 돌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예. 이 풍광이 아직도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. 외곽지 토지 특성상 건축 인허가 부분을 중개사가 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. 저희도 현장을 뭐 10년 넘게 보지만 이게 뭐 100% 제가 인허가권자가 아닌 이상 허가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주랑 협의해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쓸 때 건축허가 조건으로 계약도 가능합니다. 뭐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기본적인 우리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겠죠. 예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먼바다 경관이 나오는 땅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들어오는 도로가 아주 넓진 않다는 거 미리 참고하시고 우수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자체 정화 처리 시설로 해서 우리가 연면적 90평까지 인허가가 가능합니다.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%가 되겠습니다.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가설계 후에 계약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. 예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소장이 되겠습니다. 예.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시원한 경관을 보여드릴 뻔했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. 예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